좀 긴급하게 이제 기자회견을 좀 잡았는데, 이게 공지는 해드렸지만은 이제 어제 오늘 좀 여러 뉴스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이슈가 이제 그 송악선언 이후에 이제 원희룡 지사가 이제 실천 조치 일로로 해가지고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제 토지 매입 방안도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날 좀 유감스럽게도 이제 사업자 좀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업자 좀 부탁을 받은 도내 이제 모 업체 대표인데, 저희 단체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며칠 전에 연락이 온 거죠. 예, 지난 목요일 날 연락이 왔었고, 해서 만나자고 우리 김정도 국장을 찾아서 연락이 왔었고, 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무실에서 그러면 보자. 그 당시에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는 안 하길래 그냥 사무실에서 좀 봅시다 했는데, 어제 다시 연락 와서 이제 사무실에서 볼 내용 아니다, 이제 밖에서 보자고 뭐 이렇게 막 해서, 어제 저녁에 이제 밖에서 만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이제 녹취록의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저도 좀 이제 우리 김정도 국장한테 이제 전달받고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를, 이게 어쨌든 엄연히 이제 개발 사업을 이제 위한 이제 환경단체 활동의 문화 로비로 보여지고, 또 내용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그 현금 이 로비의 그이 의지를 표명하는, 그 의사를 표명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이거를 그냥 넘어갈 그냥 뭐이 없던 일로 넘어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좀이 급하게 오늘 이제 기자회견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고, 해서 급하게 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저희가 좀 저희 입장이라든지 내용은 그 회견문에 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요 관련해서 좀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좀 앞서서 이제 우리 그 문상민 대표님이 좀 이제 관련해서 좀 현재 대표로서 좀 입장이라든지 좀 인사말, 여는 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런 지금 이 시기에 또이 시대에 이러한 그 금품 로비 어떤 정황이 발생된 데 대해서 굉장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그 송악산 개발 어떤 불허를 천명하는 그런 시점에서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사업자 측과 연관이 있는 그런 업체 모 대표가 직접적으로 저희 환경노동자의 활동을 직접 만나서 금품 로비를 시사하는 발언을 직접 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원희룡 지사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게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비단 우리 환경단체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혹시 이러한 시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추측이 충분히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과연 어떠한 배경하에 또 누구의 어떤 그 배후가 있는지, 또 사업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조차 분명하게 밝혀서 대화가 해야 될것 같고요.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정확히 밝힐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어떤 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상황들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할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도가 인지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또 이어나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단체의 좀 입장과 그리고 어제 좀 나왔던 내용을 좀 요약한 회견문을 먼저 낭독하고, 여러분들 좀 질문이나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도 국장님이 좀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송악산 개발 사업자 환경단체 반대활동 문화 로비 고발 기자회견.
기업 윤리마저 포기한 2호선 타운 사업자를 규탄한다. 명문도 정당성도 사라진 송악산 개발 철회하라. 어제 원희룡 지사는 송악선언의 제1호 실천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개발 사업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업부지 매입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자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사업자는 송악산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를 상대로 반대 활동을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시도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원지사가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계획을 발표한 날 모 업체 대표가 우리 단체 활동가에게 만남을 요청해 왔다. 만남 자리에서 모 업체 대표는 사업자 측으로부터 우리 단체 활동가와 또 다른 도내 환경단체 활동가 두 명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모 업체 대표는 이 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면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탄을 줘야 할 것 아니냐고 사업자에게 얘기했다며 우회적으로 금품 로비를 시사했다. 우리 단체 활동가는 이미 사업은 원희룡 지사가 개발 사업 반대 입장으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본다고 얘기하자 이 업체 대표는 자기가 보기에는 환경단체만 도와주면 제주도는 사업자가 알아서 한다는 것 같다며 사업자 측이 얘기하는 것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강도를 줄여달라는 얘기라고 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루트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도 했다. 사업자의 부탁을 받은 이 업체 대표는 교통사고를 예로 들면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결국 돈으로 합의를 본다며 환경단체들과 사업자 측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실탄이면 되겠냐며 직접적으로 금품 로비를 시도하기도 했다. 사업자 측이 환경단체를 상대로 한 이번 로비 시도는 개발 사업을 위해서 도덕성과 기업 윤리마저 내팽개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어제 원지사의 발표에 대한 사업자 측의 반응을 전달한 언론 기사를 보면 사업자는 토지를 팔 생각이 없으며 사업을 끝까지 정상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업자가 선택한 사업 추진 방식이 이러한 도민 여론을 잠재우고 환경단체의 활동을 무마하는 등 부정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면 이는 결코 도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사업자 측의 부정한 로비 활동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당장 사업 철회를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환경단체의 활동을 무마하기 위한 부정한 로비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사업자의 이러한 부정행위를 직시하고 개발사업 절차를 즉각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2020년 11월 3일 제주환경운동입니다. 예, 일단 뭐 회견문에도 나와 있고 또 이제 나눠드린 그 녹취록 요약에도 이제 그 서로 오간 대화 내용에서 충분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요 보시고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질문 사항 있으면은 좀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녹취록 요약 보면 공무원했다고 나오는데. 네. 예. 예. 정상적으로 퇴직한 공무원인지 어디서 육지 출신 공무원인지 제주도 출신 공무원인지 그건 아직까지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 제가 뭐 도에서 일했었는지 뭐 그런 내용 여쭤보지는 못했고요. 네, 그렇게 듣기만 해. 듣겠습니다. 미래제주 이정민 기자인데요. 여기 지금 업체 대표가 호명이 되어 있습니다. 녹취록에도 되고 기자님 이 업체 대표라는 분이 약간 송악산 개발사 그 사업자의 그 신혜원 관계자인지 아니면은 다른 관계자인지 요걸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모 업체 대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대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혜원 측은 아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건 저희가 모르는 거죠. 제3자라는 말씀이신데 네, 모 업체 대표 네, 그러니까 지금 대화로 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 전달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기 어딘가 전화를 통화를 하더라고요. 지금 네. 사업자 쪽과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직접적인 사업자는 아니고 이제 예, 그 관계된 부탁받은 뭐 로비를 위한 이제 뭐 역할을 맡은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데 정확한 신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사업자인지. 그 관계는 어느 정도 관계는까지는 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업자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추정을. 예, 그렇게 예, 추정하고. 그럼 이제 하나 더 줄게요. 일단 김종국 국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만난 건데
혹시 김종국 국장님은 그걸 아시는지 아신다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만나신 장소가 외부에 모처라고 하는데 혹시 그것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일단은 목요일에 전화 통화가 저희 사무실로 오셨고요. 목요일이면 언제? 저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전화가 오셔서 뭐 드릴 말씀이 있다 좀 찾아뵙고 얘기를 해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셨고 그래서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더니 또 그거는 습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계속 사무실로 오는 게 낫겠다고 하시니까 오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뭐 일이 있다면서 약속을 좀 취소하시고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럼 금요일날 만날 수 있겠네 했는데 제가 금요일날 일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월요일날 보자 해서 한 거고 그 사이에 송악산 얘기는 잠깐 하셨고요. 뭐 송악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냐 뭐 기본적인 사항은 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월요일날 만나자고 해서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는데 또 사무실로 오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시간 다 돼가지고 그때 5시경에 전화통화를 해서 그러면 사무실로 못 오겠으니 좀 제발 밖에서 좀 보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6시 30분 좀 넘어가지고 그 한라체육관 그 암벽 분간하는 그 옆에 그런 에어바 커피가 있잖아요.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럼 두 분 원래 아시는 분인가요? 처음 보는 분이었고 커피숍 갔을 때도 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계속 두리번거리다가 눈만 치고는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분의 소개는 뭐라고 하셨는지 자신의 소개. 뭐 일단 명함 주시면서 뭐 업체 대표다. 근데 이제 뭐 그 업체 이제 상위에 있는 업체에 뭐 부탁을 받아가지고 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뭐 대화 내용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 진행됐다. 지금 만나신 분에 대해서 명함이나 이런 거 공개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그 일단 저희가 네. 이제 그 만약에 이제 녹취록도 이제 녹취록 좀 한 상황이어서 이제 녹취록도 공개를 좀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좀 법률 자문을 좀 구했는데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그 서로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는 가능하지만은 그를 대중에 공개하는 부분들은 좀 법정 다툼의 취지가 명예훼손 제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특정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공개는 지금 하면 하는 거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셔서,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제 신변 저기 저기 그 음성을 좀 변조해가지고 하는 부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럴 경우 이제 이 신분을 좀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김 대표님께서 배우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찰도 고발이나 조사 의뢰나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지? 근데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보니까 확인해 봤는데 이제 그 저희가 만약에 그런 인허가 과정했던 그런 그 권한이 있다면은 이제 이건 엄연히 이제 불법 로비가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분이어서 이거는 좀 이제 수사 대상은 이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이제 환경단체까지 이렇게 로비를 할 정도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그 로비라든지 뭐 이런 시도의 의도가 좀 의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또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환경단체에서 반대만 안 해주면 제주도는 이제 사업자가 알아서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또 이제 얘기도 대화도 지금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의심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명확하게 좀 입장 정리라든지 그리고 요 지금 절차에 대해서도 어쨌든 원희룡 지사가 이제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반대 입장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절차도 뭐 조속한 시일에 대해서 좀 대체화하는 게 이런 논란을 좀 해소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좀
그 뒷면에 골뱅이 세 개는 뭐예요? 아, 제가 지금 그 정확하게 듣지는 못해가지고 이제 단어 확인이 안 돼가지고 지금 급하게 제가 녹취를 풀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된 단어입니다. 혹시 몇 분 정도,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 정도 대화를 하셨고 거기를 보니까 녹취록에 이제 뭐 실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뭐 실탄이 금액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금액이라면 혹시 액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좀 궁금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말 바로 앞에 이제 교통사고 예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해도 이제 결국 합의는 돈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예, 사업자고의 어떤 예, 구선을 요청하면서 이제 예, 실탄이 바로 그 돈 현금이겠죠. 예. 그 얼마 액수는 얘기가 안 나. 예, 그 액수는 이렇게 얼마를 원하냐고 먼저 물어보는 아, 내용이죠 이거면. 예. 저 한영훈 양측에서도 저 이 업체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신의원과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시는 거라고 저희들이 봐도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하시면 못했습니다. 근데 그쪽에 내용상 대화의 내용상 올 때는 사업자부터 받고 왔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또 누가의 사업자하고 통화를 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연관성이 있지 않나. 연관이 없으면 또 올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혹시 어제 만남 이후에 오늘 이 기자 회견 전까지 이분과 다시 통화를 하신 일이 있나요? 그건 없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홍영철 씨 걔가 지금 요 사업자가 저기 이분이 이제 그 로비 대상을 이제 여기 이 내용 녹취록을 보면 이제 김정도와 홍영철 두 사람이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 준비하면서 급하게 통영형인데 홍영철 대표님한테도 연락을 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통화하지는 못했고 사무실로 네, 사무실로 전화는 왔었다.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그, 그 동일인이? 예, 동일인이 10분 전에, 10분 전에, 제가 지금 제가 저기 문자 온 게 9시 26분이니까 한 2시쯤에 2시쯤에 이제 이 사람이 사무실로 연락이 왔는데 송학선 때문에 전화했다고 연락 왔다고 왔었다고. 네. 그중에서 이름을 밝혀가지고 동일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동일인입니다. 오늘 2시? 예예. 예. 방금. 네, 방금. 그러니까 어제 이 대화 보면은 그 위에 그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이분이 우리 김정국 국장한테 홍영철 대표 연락처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연락처는 줄 수는 없고 이제 원하면은 사무실로 전화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문제제 유정민입니다. 자꾸 전부들 죄송한데 만나신 분이 지금 저희는 남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나이대는 혹시 정확하게 뭐 제가 나이까지는 알 수는 없었고 40대, 50대, 60대? 50대 이상으로 추정돼. 제주분이신 것 같네요, 말투가? 네. 같은 고향이라고? 네. 같은 고향은 아니었고 다른 게 없는 한데 제주도를 통칭 제주도 사람이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 같아요. 저기 또 동양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과 요구를 하신 거고 개발사업 철회 급제 요구하신 거고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도 어떤 액션이 있을까요? 저희가요? 네. 저희가 따로 이게 그 일단 저희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좀 예, 급하게 이제 공개하는 예, 거고요. 그리고 사실 청년단체의 또 활동을 지금 어떻게 지금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런 그 뭐 지역 주민들도 사실은 뭐 이제 이런 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소학산의 어떤 보전 가치나 소학산의 중요성을 갖고 이제 그런 보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현금을 운운하면서 이제 이걸 합의 보상 합의를 좀 한다는 자체도 사실 사업자가 도민들 그리고 좀 지역 여론의 반대 여론을 상당히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공개를 좀 하게 된 거고요. 이후에는 일단 뭐 사업자 쪽이나 도의 이제 그 대응을 좀 보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좀 판단을 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학산 관련해서 그 대정향교 문제인데요. 지난달 문화재청에 13건의 유무 지정에서 유일하게 사기비 문화재 지정이 발려됐거든요. 이게 주민들의 토지 지정에 관련해서 반대로 강하게 문화재청 방문하면서까지 실력을 행사했는데 중학산이라든지 이런 대정향이라든지 이런 발전 현장을 보게 되면 제주도가 지향하는 환경이나 문화에 관련해서 굉장히 마찰이 심하거든요. 환경의 문제점도 중학산에서 나타나는 건데 앞으로 그 환경단체에는 어떤 그 일관된 입장을 보여야 되는 겁니까? 환경단체에서요? 환경단체의 입장에 뭐 굳이 뭐 크게 지금 기존의 입장하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어제 지금 1대1로 만나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워딩만 보면은 워딩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몇 분의 대화 중에 몇 분 정도가 여기 들어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이게 거의 줄 줄거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 몇 분 정도? 18분 정도입니다. 네? 18분. 18분 정도. 총 대화 시간인데. 네. 18분 중에 이거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 시상과 관련된 몇 그 앞에 대화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담을 제외하고 사업 관련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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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 귀에 신의원이 있다라는 거는 저희도 뭐 확실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현재로서는. 추정만 가능한 거죠. 뭐, 일단 사업자가 뭐, 부탁을 받고 왔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저도 신의원이라는 얘기를 계속 꺼냈었고, 그거에 대해서 추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사담 속에 있습니다. 아, 네. 신의원 측이냐? 라고. 뭐 측이냐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들었으니까, 뭐, 신의원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부담, 뭐 거부감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신의원 쪽에서 오셨겠거니 생각을 했고요. 워낙에 또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대화 중에 소학산 뉴오션타운이라는 사업 이름이 거론이 된 적이 있나요? 어제 대화에서 뉴오션타운이라는 명칭은 안 들어가고 소학산 사업이라는 얘기만 그냥 소학산 사업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뭐 지금 당장 통합산 사업하는 게 뉴오션밖에 없는데 뭐 다른 게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명함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 그 업체 이름이 쓰여 있었을 텐데 네. 그 업체의 주소랑 이런 게 제주도에 실제 하는 건설업체로 확인이 됐는지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주도에 있는 네이버에 걸로. 뜬다는 말씀. 제가 구글로 검색해봤는데 떴어요. 제주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 네. 이번 사례 말고 이 그 외에 좀 이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는가 제안을 받아주셨던 사례가 있으셨나요? 그 예전에 아마 그 시기가 2006년 7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블랙스톤 골프장 있죠. 네, 여기 할린 저 금악에 있는 블랙스톤 골프장 여기 또 사업 추진하면서 그 당시 그 이쪽이 골자월 지역이고 해서 환경단체들 반대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업자 쪽에서 그 환경단체에다가 저희 단체에 와서 그 현금 500만 원을 놓고 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좀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더 추가 질문 없으면 좀 마무리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